네, 아리랑 과학원의 유비아 인석입니다. 오늘은 태극 배우기 프로젝트 네, 12탄이죠. 네. 우리가 이제 운지를 11탄에서 배웠잖아요. 이거를 이제 풀이내기를 좀 하면서 가장 간단한 울밑에선 봉사나 좀 비교적 좀 부르기 편한 곡으로 좀 선곡을 해봤는데 첫 곡이 이거네요. 이제 뭐 욕심을 서로 내도 되고 공부에는 뭐 끝이 없으니까요. 천천히 소리가 안 나더라도 일단 뭐 롱톤 연습도 좀 하고 또힘 빼고 하는 훈련도 좀 하고 이제 조절이 잘안 되죠 처음에는. 네, 그래서 육관 온지부터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김도 좀더 필요하고.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조금씩 연주를 해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울미, 여기는 이제 나무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울밑에선 봉선하는 나무로 시작한다. 항상 첫 음, 시작음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뭐 가요든 민요든 간에. 자, 나무로 시작, 젖이 나무로 시작한다. 그래서 남이 이제 두 개가 있죠. 울밑 같은 음이에요. 그래서 얘는 옆에 이제 장식음 처리를 할 텐데, 요 장식음이라는 거는 장식음은 꾸밈음이에요. 네. 꾸밈음은 길이, 시가, 음의 길이가 별로 없어요. 짧아요. 아주. 그래서 얘를 본음이라고 그러고 얘는 장식음이라고 그래요. 꾸밈음이라고 그러죠. 이런 시계하고 같은 거예요. 내 몸이 본음이면 네, 시계나 뭐 목걸이, 뭐 귀걸이, 안경 뭐다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본음이 주음이에요. 이게 끌고 가는 음이고, 그다음에 장식음은 있으면 좀더 나은 거, 예, 훨씬 더 본음을 꾸며주는 요 음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남을 이제 칠 때도 여기서 장식음 처리를 하는데 남남 이렇게 보면 삿갓은 한음이, 요거는 이렇게 시옷이 아니라 삿갓이죠. 이건 한음이음을 얼른 내는 거다. 네. 순서는 황태중임남으로 개념으로 오음계 기준으로 우리가 장식음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보면 얘를 먼저 읽고 얘를 치는 거죠. 이게 요거는 장식음 처리를 해주는 거가 하나 한 가지고, 두 번째는 혀치기. 예, 루루 혀치기 루. 투투투 이건 안 돼요. 가끔 한 번씩 쓰기도 하지만 그냥 루. 바람이 나오는 쭉 상태에서 루루루 혀로 균열을 내주는 거죠. 입천장에 다 하셔야 돼요. 루루루루 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우 우루루 우루루 테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 히읗 자를 써놓으면 혀치기로 하는 거고, 혀치기는 그냥 루니까. 또는 요거 보면 한음이 남황, 무 빼고 남황, 예, 황. 그래서 황으로 걸어주는 거죠. 황, 황남. 예, 황은 황을 짧게 높이 들면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길이가 길어져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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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에서 첫 남은 그냥 쭉 불어주는 음이고, 요두 개는 삿갓을 걸어서 하든 루로 하든. 요거. 네. 자,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울밑에 선이 남남남 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충고태구, 요, 운지. 충고태구, 이렇게. 보통 이제 세 박자리니까 요 개념이죠. 트라이앵글. 하나, 둘, 셋, 4분의 3 박자. 네. 남남남태. 이렇게. 그 다음에 충고태구, 이렇게 가는 거죠. 고세 박. 네. 그 다음에 충은 요거. 236 중고태고 연결하면
이렇게 가죠. 네. 이거 뭐 중만 약간 어렵지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갈게요. 내 모양이 예. 남남남남 이 옥타브 남으로 예, 똑같아. 삭갓해 주고 요거는 이제 2 옥타브로 가는 거죠. 남남남남 얘도 삭갓 처리해 주는 게 좋아요. 장식음 남남남남 이렇게 호흡이 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호흡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숨 쉬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나갈게요. 중고중태 어렵지 않죠. 중만 좀 어려워요. 중고중태 이렇게 얘도 그냥 한 호흡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4분의 3박자에서는 6박 가고 숨 쉬고 많이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시려면 이렇게 중고태 세 박씩 끊어서 중고중태 이렇게 또 넘어갈게요. 삼각으로 중중중남 이것도 얘는 이제 장식음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치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손 숫자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다 손으로 치는 거예요. 예. 남 이건 따로 내고 예. 손 숫자가 있는 거는 60을 236이죠. 그러니까 60을 잡은 상태로 땅 구멍을 막는 게 아니라 옆을 치는 거죠. 이렇게 얘를 치면 여기가 탁탁탁 움직여요. 이렇게 약간 대금이 쭉쭉 깜짝깜짝 예, 요렇게 남까지 쭉 빼면 돼요. 남은 따로 중 세 개 하고 두 개는 손으로 치고 네, 또 넘어갈게요. 남임중황 요것도 이렇게 황 2 옥타브 따로 근데 여기서 요 중을 요 중이라는 음들은 항상 힘을 빼고 부르셔야 돼요. 요 중은 약간 힘 뺀다. 예. 그냥 불어버리면 음이 올라가요. 예. 힘이 올라가죠. 남임, 얘가 중이. 중은 약간 숙이든지 아니면 힘을 빼고 부르셔야 됩니다. 중. 유의하셔야 돼요. 음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또, 사각인가요? 중고태남.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중고태 끊고 남으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태하고 남하고 연결하면 여기는 한 호흡에 하더라도, 예, 이렇게 되죠? 근데 연결하는 것보다 끊고 가는 게 더 좋다. 자, 그 다음에, 꽃필 적에 남태 네 여기는 남태 플랫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50을 적을 갖다가 50이나 60을 두 개를 동시에 막든지 아니면 약간 숙이셔야 돼. 이렇게 숙여서 태를 내준다거나 아니면은 50, 60을 이렇게 네 60보다도 60 잡으면 좀 예, 삑살이 날 수 있으니까 50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50만 안 되면 약간 숙여서 태까지 이것도 한 호흡에 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 또 넘어가요. 네 태황무남 네 여기 네 여기는 태황무남
운전하기가 좀 성갔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냥 약간 물을 수게 힘 빼고 부르시면 돼요. 원래 육공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태황무나무 훑어내리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육공 안 맞고 그냥 가셔도 되는데 무에서 힘을 빼줘야 돼. 이러면 음이 안 맞죠. 무가 원래는 무 운지가 육공 이렇게 막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운지에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얘를 또 숙여서 힘 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네. 아가씨들 남무중남 요거 여기도 두 개로 쪼개서 이거. 예, 얘도 마찬가지로 힘 빼도 되고 육공 잡아도 되고 중남 이렇게. 그 다음에 예 마지막 남임중고 중에 힘 빼고 요 중에 남임중고 어렵지 않아요. 중고 남태 중고 남 끊고 태 따로. 예, 이렇게 쭉 연주를 이제 하나하나 해서 연주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쭉 해봤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씩 조각내서 붙이시면 금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